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녕 샤를로테, Hello 샤를로테 에피소드 2. 제목이 신의 영원한 안식. 신의 영원한 안식이라고 써있네요. 어떤 이야기일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원에서도 예상치 못한 스토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었기 때문에 2는 시작조차도 예상이 안 갑니다. 가보도록 하죠. 시작. 꿈속에서 내가 웃으면 세계도 나와 웃는다. 꿈속에서 내가 잊으면 세계도 나와 있는다. 그래? 나는 꿈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인 적이 많이 없던데. 꿈속에서 나는 세계다. 안녕 세상아. Hello world. 안녕 샤를로테. 안녕 샤를로테 에피소드 2 신의 영원한 안식 시작합니다. 계절이 하나씩 죽어가면서 잠든 신의 무거운 눈꺼풀이 다시 한번 열린다. 목소리들이 안개로 가득 찬 정신의 상자 속에서 메아리친다. 샤를이죠? 분명 꿈을 꾸는 것일 터다. 오라클이 나와 일부가 된 뒤로 내 꿈은 항상 이곳을 무대로 했다.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새까만 공간. 지난 3년간 귀가 멀듯한 침묵 속에서 그것의 옆에서 잠들었다. 이번엔 다르다. 오라클이 깨어났다. 저번 편에서 만났던 그 오라클인가? 어, 깜짝아! 좋은 아침이야, 세트. 오늘은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돌아와서 다시 잘 거야. 그럼 나를 보살펴줘. Day 1. 야, 어디 TV 고장났다, 야. 어디냐? 어? 저 뒤... 어? 샤를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래? 벌써... 아침인가? 꼬냥이, 나 꼬냥이. 앞발이 내 얼굴을 찌르는 게 느껴진다. 아, 몇 분만 더. 거의 꾸짖는 듯한 울음소리다. 오, 맞췄어! 군양이가 내 뺨을 문지른다. 일어나래. 아, 그래. 배고프겠구나. 잠깐만 기다려. 샤를, 근데 왜 피가, 어? 뭔가 약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일단 병원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손을 들여다보았다. 무언가 어두운 액체로 뒤덮여 있다. 어두운 액체? 피는 아닌데. 피는 아니. 아, 근데 이게 속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 지금 기침에서 나왔다는 건. 목 많이 긁혔을 텐데 목 안 아파?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상해라.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 마.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 병원 안 갔다가 나중에 심해지면 어떡하려고. 우산 씨의 말이 맞았어. 최근 몇 해 동안 내 건강이 나빠졌어. 학교 가기 전에 시간이 조금 있어, 세트. 고양이한테 밥도 주고 사람들에게 인사도 하자. 새 할 일, 고양이에게 밥 주기.
새할 일 모두에게 인사하기. 새할 일 학교 가기 싫다. 세이브하자. 아 샤를 귀여워. 아 샤를 너무 귀엽다. 다음에 책 읽을 수 있나? 신의 왕국은 그대의 아내. 응? 신의 왕국은 그대의 아내? 구더기 이해하기. 꾸냥이를 위한 거야? 워프 옴니큐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워프 옴니큐브를 이용하려면 워프하고자 하는 장소에서 워프 지점을 활성화하십시오. 호, 나중에 워프할 수 있게 되나봐요? 데이터 옴니큐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용자 수칙. 화면을 끄지 마십시오. 이웃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입주자 이야기를 하지 마시오. 입주자 이야기를 하지 마시오? 문. 인형사 표식이 있는 문을 공손히 대하시오. 엘리베이터에 멋진 스티커를 가져가시오. 붙여요? 이름에 X가 들어간 사용자만 인형사 표식이 있는 문을 지날 권한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전과 같죠? 딴 것도 전과 같을 수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1층 입주자 명단. 샬로트 윌트샤이어, 펠릭스 호니커, 헨리 헉슬리, 베넷, 아이든, 구냥이도 있네? 구냥아! 텔레포트. 일단은 제 발로 일단 돌아다니죠. 징계연구. 징계연구? 옷, 머리핀, 마이크로칩, 바퀴벌레. 하나가 나머지와는 다르다. 바퀴벌레... 일단 잡지 않으련. 스프레이 약을 갖고 와야 되지 않을까? 에덴, 신의 허상, 즐거운 지혜. 유승자님 어서오세요. 안에 그림 보죠. 해피 버스데이. 어? 이 아이 누구야? 처음 보는 아이인 것 같은데? 나와 앙리의 그림이야. 앙리가 누구야? 세트. 설마 기억 못하는 건 아니지? 아! 아, 앙리. 기억하지. 아, 걔. 어, 그래. 참, 그 개성 넘치고 그 저 재밌는 아이였는데. 그치? 어, 아이 기억하지. 설마 내가 기억을 못할 리가 있나? 어. 내 친구 헨리에타야. 어, 헨리에타. 어. 어. 기억하지? 어, 헨리에타. 어, 그, 저기, 뭐야. 전에 만났었지? 응, 그래. 그 생일 파티 할 때, 그때 만났었지? 응. 본인은 앙리라고 불러달라고는 하지만, 걔가 내 생일 선물로 그려준 거야. 아, 맞아, 맞아. 그 선물 주는 거를 내가 봤지. 정말 친절하지 않아? 그러게. 그치. 걔가 개성 넘치고 좀 친절한 애야. 맞아, 맞아. 앙리라고? 앙리, 누굴까? 아직 졸립진 않아. 그래서 언제 만나셨죠? 정확한 시기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래? 여기 원래 주방이었는데? 왜 바뀌었냐? 에, 제 꼬리를 삼킨 뱀, 플레이어 동기화. 펠릭스가 생일 선물로 받은 식물이야. 펠릭스는 어떤 존재보다도 이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비너스 파리지옥. 줄여서 비너스라고 해. 어, 파리지옥. 안녕? 펠릭스? 아, 지금 3년인가 지났댔지. 어머. 애 많이 컸다. 이야, 얼굴이 그게 뭐야? 몰골이 말이 아닌데. 아침부터 칭찬해주는 거야? 걱정해주는 걸걸. 좋을 대로 생각하라지. 싸늘해라. 그래도 은근히 걱정하고 있을걸? 제 성격상 걱정을 아예 안 하진 않을 거야, 말하는 거 보니까. 그나저나, 전엔 여기 부엌 아니었던가? 그치, 그치. 집의 구조가 또 변한 모양이야. 오른쪽 두 번째 문으로 가봐. 에이, 걱정되면서! 걱정되면서 일부러 고개 돌리는 거 봐. 들어봐. 너 학교에 지각할 거야. 그리고 이것 받아. 사교 후에 이걸 쓰지 않으면 결국 죽을 거야.
항불안제를 얻었다. 어? 이거 저번에도 샤를이 먹었던 약이지 않나요? 아닌가? 사교 이후 완전 회복을 해준다. 펠릭스는 더 이상 얘기할 생각이 없는 듯하다. 아이, 너 이거저거 챙겨주는 거 보니까 걱정되면서 또 아닌 척한다, 또. 어? 아이, 난 다 알고 있다고. 플라스크 안에서 화학물질이 끓어오른다. 건드리지 맙시다. 이런 건 자고로 건드리면 큰일 나요. 좀 다르려나? 퀼의 둥지 너머로 날아간 곳. 흉내와 우상, 평지. 걱정하는 거 다 알아? 어? 다 알고 있어? 너 저번 원 때도 걱정 안 하는 척 하면서 걱정 다 드니만, 어? 어? TV도 바뀌었어. TV 세계 여행이 종종 기억난다. 이 채널은 작동하지 않는다. 응? 작동하는 TV 어느 거야? 잠깐만. 그치. 잠깐만. 치익, 잡음이 들린다. 베넷이 좋아하는 방송이 곧 시작할 것이다. 아, 그 현타 때리던 방송 3년 지났는데 아직도 해? TV 잠깐 보자. 그럼 잠깐만 보자. 서둘러야 하니까. 오늘 팝 네? 파노티콘이요? 오늘 파노티콘 TV에서 F코 에베예 어렵다 이거 이름. 오늘 파노티콘 TV에서 에코푸드의 진실을 알고 싶다가 발행됩니다. 가격을 올리려고 포장에 초록 라벨을 붙였다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더 많은 이야기는 오늘 오후 7시에 본방 사수. 채널을 돌릴까? 예. 과학적으로 검증된 최신 항생 기술로 여러분이 저희 유제품을 냉장고에 보관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할 필요가 없는 유제품은 굉장히 입에 넣기 불안한데요. 에코푸드 친환경 음식인데 여기 아마 원에서 나왔던 에코푸드는 친환경이 아니었을걸요? 요거트에 생명체가 없다면 영원히 상하지 않습니다. 유통기한? 유통연구! 네. 삶이 너무 빨리 가나요? 서두르느라 지치셨다고요?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단돈 9달러 99센트에 1분이 2배로 오래갑니다. 1분이 2배로 오래간다고? 아, 이건 좀 솔깃한데? 제드파일님 어서오세요. 이거 그 리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거면은 좋은데? 슬로우와 존, 순간을 만끽하기 위한 한 알? 약이야? 좀 불안한데? 그럼 좀 불안한데. 하루가 48시간. 주말에만 쓰고 싶다. 주말만 48시간. 너무 좋아. 그쵸, 부작용 세게 올 것 같죠? 변기다. 화장지에서 사과 파이 냄새가 난다. 인류의 발명이 이렇게까지 진보했다니 거의 무서울 따름이다. 화장지에서 사과 파이는 별로 원치 않는데요? 나는 무향이 좋은데? 물비누 한 달 물비누 한 달 말레이. 잠깐만요, 물 한 모금만. 아, 왜 이래, 오늘. 물비누 한 단 분량밖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 가져갈까? 응. 물비누 병을 획득했다! 블루베리 맛? 진짜 오늘따라 이상하죠, 발음이? 맛? 잠깐, 맛? 이거 저 오타 아니지? 영, 맛없다. 맛? 애초에 먹는 게 아닐 텐데? 욕조에 들어있는 비닐봉지에서 시큼한 냄새가 올라온다.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어.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갈까? 먹으면 안 되는데? 우리 밥을 먹어야지. 어, 주방 여기다. 오, 와, 주방. 뭔가 넓어졌지 않았어요? 넓고 이뻐졌는데, 뭔가?
꾸양밥을 얻었다! 오븐에서 고기 냄새가 난다. 아, 아이들이 크리스마스에는 나쁜 아이들을 이 오븐에 넣고 태워버린댔어. 고기 냄새 났다는 설명을 하면서 그 얘기는 하지 말자, 우리. 주방용 싱크대와 그 밑에 놓인 쓰레기통이다. 찬장이 유리병으로 가득하다. 라벤더 비누 향기가 난다. 주방에도 손 씻는 용도로 갖다 놓긴 하지. 꾸양밥. 여기다 놓으면 되겠죠? 오늘의 특식은 좌절된 기대와 사라진 인류애! 를 먹어? 구양이가 즐거움에 갸르랑댄다. 아, 구양이 밥이야? 착하지. 밥그릇은 반만큼 비었는가, 반만큼 가득한가.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뭔 생각하는 게. 뭐지? 나 오프닝 토크로 했던 그 운동을 먹다랑 이렇게 이어지는 건가? 어? 안녕? 너 드라마 보러 안 가니? 좋은 아침! 평소대로 활기차네. 좋은 아침이야, 베넷. 내 욕조가 왜 산으로 차있는지 설명해주지 않을래? 아, 그냥 물어보는 거야. 응, 베넷. 그 변명거리든 아니면 설명이든 뭐든 좋으니까 우리 신중하게 생각해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어? 베넷이 도망쳤다. 쫓아가자. 아니야, 꼬집는 건 아이든에게 맡기자. 그게 더 위험할 것 같은데? 우리가 쫓아가서 잡고 잔소리하는 게 그나마 베넷을 위한 일이지 않을까? 이게 맞을까? 멋진 괴짜가 화가 나면 베넷도 늑장을 못 부릴 거야. 그 늑장을 못 부릴 정도가 아니라 많이 큰일 날 것 같은데? 많이 혼날 것 같은데? 정말 많이 혼날 것 같은데? 괜찮은 거야? 어? 세이브 여기도 있어. 왼쪽 지하로, 오른쪽 학교로, 왼쪽 지하로, 왼쪽. 잠깐 깜짝아. 딴 데 먼저 갔다가 가자. 정말 위험할 것 같죠? 테이블에 종이가 놓여 있다. 보죠. 헉슬리의 손글씨야. 교육 프로그램 논문, 인간어 번역본. 나는 사교 시스템이 무의미하며, 즉 개인에게 불필요함을 발견했다. 사교 행위를 하느냐 마느냐는 학생에게 달린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의 재생기술로 죽은 사람이나 공허한 이들을 되돌릴 수 있다. 되돌린 이후로 정서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건 맞는 거야? 아니, 좋은 거야? 얼마 전에 전화기가 고장났어. 아, 그래? 이런. 내 연봉이 오르네. 내 안에 야근을 일깨우라. 왜 이렇게 슬퍼? 왜 위는 기쁘고 아래는 슬프고 뭐지 이거? 극과 극의 책이 놓여져 있어. 세일즈맨을 믿지 마라. 차가운 심장의 수위. 알파 심리학자. 이럴 수 있을 줄은 몰랐는데 이 로맨스 서적들 제목이 더 심해졌네. 로맨스 서적이었어? 난 그것도 몰랐다 얘. 내가 떠난다면 내 차를 받아들어. 내 차를 들이받아. 들이받아? 네 고양이에게 입을 맞췄다. 외설적인 웹 브라우저 히스토리. 어머니의 책장이 점점 커져가네. 그럼 이쪽에 있는 것도 로맨스 소설이야? 헉슬리가 자기 책 대부분을 지하로 옮겼어. 이제 이 책장은 잡지가 대부분이야. SF백서 26. 이건 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체제 고발, 질서 속에 숨은 무정부주의. 교육 프로그램 안내 책자. 읽을까? 읽어보죠. 팁 1. 매일 사교 행위를 합시다. 사교는 교육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팁 2. 교내의 수상한 행동은 꼭 신고합시다. 팁 3. 교정에서 길동무에게 먹을 것을 주지 맙시다. 자신과 다른 학생의 안전을 확실히 합시다. 아나키스트 요리책, 더 많은 레시피 수록, 콱콱! 이것도 있었던 것 같다. 심화화학.
우리 집에선 이 식물이 하늘에 넘기는 게 드물어. 버리자니 참 슬퍼. 내가 그 화분당 걔 꽂을 수 있는 영양제라도 사갈까? 그거 있으면 좀 그래도 애들 건강해질 텐데. 자, 그러면 지하로 가볼까요? 자, 누가 봐도 눈에 띄는 이 문 가기 전에. 어! 김도희님 어서오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아이든. 아이든 있잖아요. 목욕탕 보셨나요? 거기 참 욕조에 재밌는 게 들어있던데 혹시 보셨나요?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저녁에 피아노 수업이 있는 걸 잊은 건 아니었으면 해. 아! 아! 아, 그래요? 당연히 아니셨죠. 당연히. 연습을 빼먹으면 아깝게 될 거야. 아깝게 된다기보다는 아이든 씨에게 무지하게 혼날 것 같은데. 피아노 방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네. 뒤에 문은 뭔가요? 피아노 방. 아, 여기구나. 나중에 오자. 드레스들이 완벽하게 좌우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다. 호. 요문은? 접근 거부. 아, 라리라리라. 넘겨버렸다. 플로레스나 다른 사람들도 여기에 있을 거야. 됐다. 세트, 인형사 표식이 있는 문은 이름에 X자가 들어간 사람만 열려. 그치만 이 문은 혹슬리가 자기 직원들도 들어갈 수 있게 다시 프로그래밍했어. 그렇군. 이 문은? 여긴 뭐야? 수트에 달린 백지에 렉터라고 쓰여있다. 35년 뒤에도 몽유병. 내가 인간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은 예초기구나. 예초기로부터 배웠다. 메스에 대한 열정. 메스에 대한 발드윈이다. 헉슬링과 환자를 시술하고 있다. 강력 접착제로 뼈를 맞추고 있다. 강력 접착제로 맞춰도 되는 거야, 그게?